안녕하세요. 라이크 스윗 망고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독일에서 14년째 살고 있고요. 이제 독일에서 사는 것의 장점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독일을 좀 넘어서 이제 유럽에 사는 것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특히 장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럽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 유럽에서 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럽에 사는 것의 장점은요, 뭐니 뭐니 해도 다양성이겠죠. 네, 이 유럽은요, 여러분, 그렇게 큰 대륙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륙 안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정말 언어도 다른 곳이 많고, 음식, 풍습, 사람들의 성격이 정말 정말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유럽에 계시면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제 여행 갔을 때 그런 새로운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독일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도 다른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접하면서, 이 프랑스 사람은 이렇구나, 이태리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거를 또 되게 이해해주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의 기준도 다르고요. 왜냐면 이 유럽에는 정말 뭐 머리 색깔 다른 사람, 눈 색깔 다른 사람,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미의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을 때그 나라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나라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 내가 배우고 싶은 나라 사람이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그 사람과 연습을 하고 만나서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말 다양한 문화가요, 저는 여러분, 유럽에서 사는 거에 정말 너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첫 번째, 그 유럽에 사는 것의 매력으로 꼽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요, 유럽에서 사시면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죠. 뭐 하긴 서울에서도 뭐 요즘에는 뮤지엄도 많고 뭐 미술관, 그다음에 뭐 박물관 이런 것도 많지만, 유럽에서는요, 아무래도 다른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리고 이게 문화 생활이요, 좀더 이렇게 그 일상과 가까운 것 같아요. 웬만한 도시, 그러니까 유럽의 좀 어느 규모 정도가 되는 도시에는 뭐 극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오페라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그런 데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뭐 길거리에서 있는 문화생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여름철 이럴 때는 그 길거리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생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서양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하여튼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유럽에서 사시면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그 유럽의 멋지고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 고층 빌딩, 새 빌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옛날 오래된 그 빌딩들을 잘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 때문에 뭐 세계 1, 2차 대전 때문에 망가졌던 그런 중요한 건물들은 많이 복구를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또 하나 그 건물들의 특징은 유럽에서 나라에 따라서 되게 유럽 그 건물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북부 지역에 있으면 이런 건물들이 있고, 뭐 프랑스에 가면 또 이런 멋진 건물들이 있고, 뭐 체코에 가면 이런 건물들, 그리고 뭐 스페인이나 그리고 뭐 포르투갈에 가면 또 다른 양식의 건물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 건물만 보는 재미도 정말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에 갔을 때 정말 여행을 갔을 때, 어느 도시를 갔을 때, 아, 내가 정말 여기 다른 곳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제가 그
또 다른 양식의 건물 사이에 이렇게 서 있을 때그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또 새로운 곳에 있구나를 제일 먼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유럽에서 정말 예쁘고 오래되고 그리고 개성 있는 건물들 보는 재미도 큰 장점으로 생각해요. 네 번째 장점은요, 여러분, 저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가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은요, 그 음식 테러 나라로 좀 유명해요. 네. 뭐 빵이나 뭐 술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유명하지만 좀 이렇게 음식이 많이 발달된 나라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웃 국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 아니면 포르투갈 뭐 등등 약간 조금만 나가시면 정말 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하면 타파스가 있을 거고 여러 해산물들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해산물 많이 먹는 나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프렌치 같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말 뭐 바게트, 크로와상, 그다음에 단류,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맛있고 고급 요리가 많고요. 이태리도 뭐 피자, 파스타 뿐만 아니라 이태리에 실제로 가시면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에는요, 그러니까 독일 음식은 별로 안 유명하지만 뭐 함부르크나 베를린이나 뮌헨 이런 큰 도시에서 사시면 그 유럽 국가들의 음식을 잘하는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살지만 가끔 타파도 먹으러 가고요. 아니면 해산물도 먹으러 가고요. 아니면 뭐 맛있는 피자리아에 가서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이럴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렇게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행복 중에 하나랍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쉽게 할수 있다죠. 네, 근데 왠지 유럽 하면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나라가 정말 다르고 사람들도 달라요. 근데 제가 사는 이제 함부르크에서 뭐 1시간 아니면은 뭐한 3, 4시간? 길어야 3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면은 정말 뭐 유럽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다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독일 바로 옆에 있는 인접 국가,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 아니면은 뭐 덴마크 또 뭐가 있죠? 네, 스위스, 뭐 체코 이런 나라들은 차로도 여행이 가능해요. 뭐 물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차로 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버스 로도 가능하고요. 기차로도 당연히 여행이 가능하고 해서 그 해외 여행이 정말 용이하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남편이랑 항상 좀 멀리 갔었어요. 뭐 아시아 아니면 뭐 뉴질랜드 아니면은 뭐 남미 정도 뭐 이렇게 멀리 갔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유럽 국가를 이제 휴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유럽 너무 너무 다르고요. 유럽 국가들마다 너무 다르고 사람들도 너무 다르고 음식도 너무 달라서 정말 이 유럽 안에서 해외여행하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답니다. 그리고 뭐 마음만 먹으면 차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차로 또 여행을 갈수 있으니까 그 해외여행, 유럽 안에 있는 다른 나라 국가를 놀러 가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큰 장점으로 뽑아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유럽에 사는 거의 매력은요, 저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좋아요. 네,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탐험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탐험심이 많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가보고, 다른 나라 언어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다른 나라 그 문화에 대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럽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넓은 경험을 하는구나, 폭넓게 생각을 하는구나를 조금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생활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철저한 게 저는 또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생활,
되게 중요하고 자기의 사생활이 중요한 것만큼 남의 사생활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족 문화 중심으로 되고, 그리고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남의 가족도 중요하고 내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고 남들의 가족 간의 그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기의 사생활과 약간 공적인 그 생활을 잘 분리하고 그거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유럽 사람들,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가 좋고, 그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렇게 enjoy life, 인생을 즐기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좋아서, 그래서 저는 또 유럽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꼽는 이 유럽에 사는 것의 장점, 매력은요, 이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네, 한국도 그렇고 아마 미국도 그렇고, 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work to live,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근데 뭐 미국이나 경쟁이 심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live to work,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이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이 너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물론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도. 돈도 벌어야 되고, 자기의 사회적 그 성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을 즐기고, 휴가를 가고, 자기 시간이 있고, 자기 가족과의 시간을 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풀타임으로 벌면 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벌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더 갖거나, 아니면은 돈을 버는 메인 잡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거를 약간 그 다른, 그러니까 그 메인 잡 옆에 이제 그렇게 조금 작은 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취미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그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휴가를 가는 것도 뭐 삼주고 사주고 휴가를 가는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정말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삶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그 나라의 그 노동법이라든지 그런 노동 시스템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유럽에 사는 게 좋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유럽에서 사는 것의 장점 또는 매력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제 유럽 국가로 이민이나 유학을 오실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더 알찬 비디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